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함께하는 아침 3분 공감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 갈 곳이 있는 사람, 갖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5월은 태양만큼 열정의 시간, 활짝 피어있는 빨간 장미만큼 아름다웠던 시간. 다만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에게 힘듦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라지고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5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멋진 계획으로 6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삶의 과정이 행복인 것을 입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정상에 오른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곳은 없다. 같은 곳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같은 일을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같은 음식을 먹지만 기분이 좋은 사람과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 같은 물건, 좋은 음식, 좋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이다. 무엇이든 즐기는 사람에겐 행복이 되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겐 불행이 된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해 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 갈 곳이 있는 사람. 갖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다. 글 구성 윤정근, 낭송 이온겸.